하이 여러분들, 브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바로 남가래 아시죠? 그 친구가 독액을 몸에서 내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로 실험하려고 제가 남가래를 짜잔, 제가 몇 마리를 채집을 해왔습니다. 채집해온지 지금 하루 정도 지났고요. 따뜻하게 해주느라 핫스팟을 쬐놨더니 좀 쑥이 빡삭 말랐네요. 자, 근데 되게 독특하게도 우선은 이거 하나 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보면요, 남가래가요. 보십니까? 남가래가 여기다 산란을 했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짜잔, 이게 남가래 알입니다.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인데, 실제로 알은 거의 1mm 정도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알입니다.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이 친구가 부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남가래는 번식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되게 많아요. 이 친구들이 부활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부활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알들이 부활을 하면 이제 꼬디에 올라가서 이제 호박벌 친구들을 열심히 기다리겠죠. 거기에 가서 알이랑 애벌레 다 화분 다 뜯어 먹어야 되니까요. 야, 이게 알이 이렇게 날 줄 몰랐습니다. 이 남가래를 만지면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독액인 바로 칸타리딘을 내뿜는데요. 그 칸타리딘을 제가 바로 수거를 해가지고 그 액을 한번 개미들에게 먹여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독액이기 때문에 그걸 먹을지 안 먹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독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 약품으로 이제 제조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에게 이롭기도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만졌을 때는 이제 화상이나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독액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처음으로는 아무래도 살짝 자극을 줘야겠죠? 그래야지 관절에서 독액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오네요. 독액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뭐 크게 자극은 주지 않고 바로 이쪽으로 옮겨놓을게요. 조만간 제가 채집지를 지나갈 일이 있거든요. 그때 다시 풀어줄 겁니다. 오, 나왔다. 오, 이 친구는 만지자마자 나왔어요. 빨아들이자. 이게 지금 나온 게 다 독액이거든요. 찌르는 게 아니라 빨아들이는 겁니다. 네, 안 되네요. 자, 이번엔 다른 친구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독액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를 빨아들일게요. 네, 보셨죠? 방금 빨아들였어요. 얘가 엉덩이를 살살살살 이렇게 어루만져주면 나오는데, 이게 채취하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누런 거. 누런 거 우선 한 방울은 채취했습니다. 한 방울 채취 완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독액인 칸타리딘을 제가 채취했습니다. 아,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남가래 한두 마리만 빼놓고 다 방생해 줄 거긴 한데, 여기다가 알도 있고 하니까 다시 수분을 적절하게 해서 나중에 지켜봅시다. 이거는 나중에 2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독액을 채취를 했습니다. 이거는 독액, 이것도 독액. 이 세 개는 물에 타서 주석에 남은 거 좀 짜봤어요. 색을 보면은 약간 놀이끼리 해가지고 아마 어느 정도의 지금 성분이 좀 있을 겁니다. 이제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입 실험체는 바로 헛개미랑 홍가슴개미입니다. 우선은 사육장을 열고요. 홍가슴개미는 크기 때문에 이 큰 샘플을 넣을게요. 이걸 빼고 여기다가 넣어놓고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가슴개미 친구들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냄새를 맡은 거죠. 물이 있다라는 냄새를 친구들이 맡은 거예요. 오오오, 뭐야? 응? 보셨어요, 방금? 이제 칸타리딘 독액 떠있는 물이랑, 오, 냄새 맡고, 오, 도망간다. 지금, 야야, 저기 좀 이상한 거 있어, 이상한 거 있어 하고 지금 알렸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또 나가죠. 나도 나갈까 하고 이끌림에 야, 신기한 거 있어 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 친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왔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우선은 이 친구들이 확실한 거는 냄새를 맡았으니까 먹던지 안 먹던지 이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건데, 우선은 냄새를 맡고 나서 좀 경계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래 먹이가 있으면은 우선 먹이를 먹지 저렇게 막 배회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좀 강했던 모양입니다. 제 추측이에요.
오, 먹었어. 저 정도면 먹은 거 아닌가? 저 우선은 홍가슴개미 한 마리가 흡즙하는 자세로 이 물을 좀 빨아들였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칸타리디는 이제 의료 쪽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굉장히 독액이 세가지고 극소량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의 물에 극소량 희석이 됐다 해도 이 친구들이 또 크기도 작을 뿐더러 굉장히 강력한 액이라고 보여지는데, 우와 이건 원액인데? 깜짝 놀랐다. 이번에는 호케미 친구들한테 넣어볼게요. 지금 전에 친구들이 이사를 해가지고 짜잔, 진짜 많은 개체수들이 전멸했어요. 50% 이상이 전멸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외로 많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너무 없죠. 그래도 여기 아래에는 그래도 번식을 할 수 있는 일개미 수가 충분히, 짜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병정개미 사이에 여왕개미가 꼭 한 마리씩 숨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알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낳는 중이고요. 이쪽 위에도 지금 현재 여왕개미 한 마리가 저기 자리를 잡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기 정중앙에 지금 벽에 알이랑 애벌레 엄청 많은 거 보이시죠? 이제 자리를 잡고 산란을 하는 모양입니다. 어? 여왕 4마리인가? 3마리인 줄 알았는데 4마리 같아요? 여기도 보이시죠? 애벌레랑 알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 제 생각에 여기만 해도 알이랑 애벌레 하면은 100마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번식을 하고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드디어 자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오늘 독액 투척. 근데 먹성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칸타리딘도 맛있게 먹어보려무나. 한번 지켜볼게요. 오, 뭐야? 응? 바로 먹는다고? 사실 제 생각으로는 자연에서 꿀벌이라든지 뭐 뱀이라든지 뭐 저... 오! 여러분 보이세요? 방금 먹고 지나간 거 보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칸타리딘 이 독액은 다른 개미나 다른 생물들한테는 크게 타격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과 같이 피부가 있고 약간 동물이라고 하죠. 포유류, 이런 설치류, 이런 친구들, 자연에서 조류, 이런 친구들한테는 조금 피가 갈지언정 지금 곤충인 이 개미한테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다황님께서 이제 사마귀한테도 먹였는데 굉장히 잘 먹는 모습 보였죠. 지금 먹었어요. 표면 장력 사라졌어. 자, 지금 여러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먹는 거 보이시죠? 지금 굉장히 멀리서 확대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건데, 확실한 거는 애들이 먹고 깜짝 놀라거나 어디 도망가진 않아요. 아까 홍가슴개미랑 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개미는 이제 자체 생식도 가능하고 번식력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인데, 설마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 개미한테? 지금 액체는 다 빨아들였고 뭔지 모를 약간 젤리 굳은 느낌의 거를 약간 끝까지 핥아먹는 모습이거든요. 약간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완전한 액체가 아니라 약간 젤리 굳어가지고 약간 달고나 약간 굳을 때 그 점액질에서 끈적끈적한 그런 느낌의 액체를, 오, 방금 보글보글. 그쵸? 껍질이 형성이 된 거죠. 굳어가지고 껍질이 맞나? 무튼 호케미가 먹는데 우선 물이랑 같은 반응을 보였지 물도 한 방울 떨어뜨려 볼게요. 자, 물도 한 방울 떨어뜨려 볼게요. 네, 물은 크네. 우선은 봅시다. 호케미는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 약간 오 칸타리딘이랑 비슷한 반응이었어. 보셨죠 여러분? 지금 칸타리딘이랑 호케미가 굉장히 좋아하는 물을 이렇게 넣었는데도 오히려 칸타리딘한테 붙어있는 시간이 더 많았지 물을 저렇게 잠시 스쳐 지나가는 척을 하는 게 좀 더 이상합니다. 아니면 새로운 성분을 만나서 신기한 건가? 우선 호케미 친구들한테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 우선 증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독특한 먹이를 줬었죠. 여기다가 제가 바로 그란딜 웜을 줬었는데 그냥 좀 뭉태기가 돼서 막 쭉쭉 빨아 먹어서 거의 없어지긴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서 좀 마른 감도 있는데, 오, 첫 개미 친구들이 냄새를 맡고 두리번 거리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게 제 생각인데 개미들도 이 칸타리딘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을 뿐더러 먹이의 선호도가 좀 다른 듯해 보입니다. 지금 불개미 친구들은 칸타리딘 홍가슴개미와 똑같이 냄새를 맡고 오 깜짝 놀래서 약간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약간 이런 다소 차이가 있지 않나 싶네요. 자, 해서 오늘의 실험, 칸타리딘을 먹기는 먹으나 뭐 종마다 반응이 다르다